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시대리인을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사 21개사가 공시대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1,700개에 육박하는 코스닥 상장사 중 21개만이 공시대리인을 채택한 것이죠. 실제 공시대리인 제도를 활용 중인 상장사의 만족도는 높은데요.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공시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시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공시에 대한 연간 스케줄,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, 필요 서류 등도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와 비용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. 코스닥 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9년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 공시는 여전합니다. 특히 유상증자, 전환사채 등 자금 조달 관련 불성실 공시가 큰 문제죠.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SY 어드바이저 관계자는 유증의 경우 진행 초기부터 공시 쪽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.